완전히 다른 메시지로 컴백을 하는 만큼 월드투어 콘서트에서도 그 변화 어느 정도 담기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드디어 그 이번 연도에 아마 저희 앵콜 콘서트까지 처음으로 끝이 났을 텐데, 아 이제 또 뭔가 칠드림으로 하는 이 두 번째 월드투어 콘서트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첫 번째 월드투어 콘서트 때 정말 우리 되게 월드와이드한 우리 CJ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되게 많은 좋은 추억들과 많은 그런 좋은 기억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두 번째 월드투어 때부터는 아마도 저희 드리미들이 좀 더 성장한 그런 콘서트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번 연도는 정말 저희가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월드투어를 하면서도 정말 많은 걸 우리 CJ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런 콘서트의 생명이 거의 그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콘서트에서도 되게 그 기승전결과 전개되는 스토리가 거의 정말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콘서트에도 그렇고 이번 앨범에도 그렇고 스토리가 확실하고요. 콘서트 제목부터가 아예 드림스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앙콘 공연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는 좀 열어드리고 싶고, 무대적으로도 되게 최대한 안 해보던 거를 보여드리자라는 마인드로 되게 준비를 했고, 또한 그 제작 과정도 저희가 진짜 하나하나 참여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즈니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도 다 들어가 있는 콘서트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많이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번에 유튜브 콘텐츠뿐만 아니라 TV 프로그램 통틀어서 좀 이번 컴백 활동에서 좀 나가보고 싶은 프로그램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불러주신다면 어디든 열심히 달려갈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피식쇼 나가고 싶긴 한데 좋아요. 네, 정말 월드와이드 프로그램인 만큼 저희도 저희도 월드와이드 하거든요. NCT 드림이 정의하는 청춘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앨범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리스너분들이 어떻게 들었으면 좋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청춘은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열정이 가장 많을 때고, 그리고 그 열정 때문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팬분들이 저희 때문에 되게 많은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고, 다음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더 많은 이 청춘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앨범에 조금 더 약간 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들을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